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프리티님들 벌써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올한 해는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뭐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올 1월에 발생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생활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깥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뭐 집안에서 일을 하신다든가 자택근무가 많아졌고, 주부들도 밖에서 운동도 많이 못하고, 이렇게 이제 집안에서 있는 일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더욱더 다육이 가꾸기에 좀더 열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다육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옥탑방에 있던 아이들도 일부는 좀 많이 데리고 내려왔어요. 올해는 유난히 춥네요. 오늘도 날씨가 더욱더 춥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올해 또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을 또잘 맞이를 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자 되는 식물 여러분 집에 들이면 아주 부자가 되고 복이 다글다글다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식물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뭐 한두 번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는데 또못 보신 분도 많고 또 집에 아직 들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 식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희 집은 이렇게 뭐 다육이가 훨씬 많지만 또 저는 또 공기정화 식물을 좋아해서 집에 식물을 놔두면 공기 정화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반려식물로서 아주 저에게는 기분 전환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식물들 때문에 올해도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세 가지 식물 소개시켜 드릴게요. 복이 다글다글 들어오는 세 가지 식물 내지는 네 가지 식물. 다육이 중에서는 최고로 이게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 중국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염자가 있어요. 염자가 돈나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연말 연시 새해 선물로 아주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염자. 머니 플랜츠라고 그래가지고 돈나무예요. 돈나무. 머니트리. 그래서 이렇게 생김새를 보면 저는 염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집에. 요렇게 이제 처음에 드렸던 염자, 요거, 요거. 또 조그만 처음에 적심, 삽목, 그 설명하면서 요거 심었던 염자인데, 요건 아주 그대로 있어요. 확실히 다육이는 화분 크기에 따라서 좀 크는 것 같아요. 화분이 작아서 그런지 제가 적심해서 삽목해 아이들 하나, 둘, 세 개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모주는 아주 그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아직 크기는 많이 안 자란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염자가 이렇게 보면은 돈 모양처럼 생겼죠? 동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염자가 이렇게 새해 신년 선물로 많이 하시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참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에 이렇게 집에서 키우게 되면은 아주 많은 복을, 예, 건강의 복, 머니트리 하니까 돈은 물론이고요. 예, 부자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행운이 많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속설이긴 하지만 안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해피트리, 영어로 해피트리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네, 행복나무죠. 행복나무도 생긴 모습은 거의 돈 모양, 동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 해피트리는 서양에서도 많이들 선물을 하고 계시죠. 새해 선물, 연말 선물로. 그리고 키우기도 참 쉬워요. 이거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자주 주고 이렇게 통풍만 잘 시켜주면 이렇게 반들반들 예쁘게 잘 자라요. 그리고 이제 밑에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수영만 잘 정리를 해주면 저는 이제 수영 정리를 좀 해줘갖고 지금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수영만 정리를 잘 해주면 키우기도 아주 쉬운 그런 해피트리예요. 첫 번째는 염자, 두 번째는 해피트리, 세 번째는 네 요거 금전수. 예, 금전수도
뭐말뜻 그대로 돈이 예,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금전수. 요것도 생긴 모습을 보면 뭐 요거 세 가지 다 이렇게 나뭇잎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둥글둥글 동그랗게 동전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거 금전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금전수 들여온 지한 1년 된것 같고, 해피트리하고 금전수를 같이 들여왔고요. 염자도, 요큰 염자는 좀 거의 비슷하게, 요게 조금 더 먼저 들여온 것 같네요. 작년 말쯤에 들여온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초. 그리고 요 염자들은, 한 2, 3년 된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500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네, 요거는 한 5,000원짜리가 요렇게 많이 자랐고요. 그래서 자라기도 잘 자라고 햇빛을 또 쏘여주면 요렇게 예쁜 색감을 띠고요. 이건 칼라 염자고, 이건 일반 염자고, 요거는 이제 꽃 피운 염자인데 아직 꽃이 안 피고 있네요. 우리 집이 따뜻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꽃이 아직 안 피고 있는데 언젠가는 꽃을 피워주겠죠? 그리고 또 저는 요거 방울복랑이에요. 방울복랑도 집에서 키우면서 잘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키우기가 힘들기는 한데 요것도 이제 통풍만 잘 해주고 아주 덥지 않은 곳에서 아주 서늘한 곳에서 잘 키우면 색감도 예쁘게 내주고 적당한 온도에서 한 15도에서 20도 정도를 유지해주면서 이렇게 햇빛을 좀또 많이 보여주면 예쁜 색감을 띄우죠. 이거는 신종 방울복랑이고요. 저의 집에는 또 방울복랑 금이 두 개가 있죠. 아, 네, 요거 호피복랑 금하고 방울복랑 금이 있어요. 원종 방울복랑 금이네요. 여기에 또 원종 방울복랑금이네요. 요것도 아주, 이거는 길쭉길쭉하지만 아주 복스럽죠. 네, 색감도 아주 예쁘고요. 끝에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여기 있네요. 요거는 아직 분갈이를 해주지를 못했는데, 요거는 더욱더 싱싱해요. 근데 이게 참, 원종 방울복랑금이 요게 이게 분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에 10,000원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는 분질을 많이 해서 요것도 지금 이제 분질을 하나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쪽에 요것도 분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재테크가 되는 그런 용도로 또 많이 쓰이고 복도 많이 들어오게 하지만 재테크를 해서 이렇게 또 자산을 늘려주는 아이가 되죠. 원종 방울복랑금. 방울복랑금과 호피복랑금도 밑에 지금 다글다글 뭐가 나오고 있어요. 새꾸가. 이게 또 하나에 4만 원 정도 하고 이거는 3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이 밑에 또 자구로 이렇게 달아주니까 이 아이들이 좀 크면은 또 재테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물이 저는 좀 뾰족뾰족한 거 이런 창보다는 이런 동글동글한 게 되게 좋거든요. 동글동글한 게 복도 많이 들어오게 생겼고.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세 가지 오늘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집에 없으시다면은 꼭 들여보세요. 식물을 키우는 기쁨도 있고 이게 들어와서 저희 집에 행운이 들어온다는 그런 기쁨도 있고요. 올해는 더욱더 코로나가 있어서 더욱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왔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식물, 염자와 해피트리, 금전수, 부자가 된다는 집에 들여오면 부자가 된다는 복을 아주 많이 불러온다는 그런 식물 세 가지 염자, 해피트리, 금전수 세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또 다육이 중에서는 방울복랑 금 네, 이렇게 집에 들여와서 잘잘 예쁘게 키우면 아주아주 아주 복을 많이 예, 준다는 건강과 행복 또 행운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올한해 많이 힘드셨지만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런 식물들 들이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올한해 감사했습니다.